그렇게 날 배신해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지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지. 여러분은 상위 1%의 부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죠. 또 사라졌다고? 벌써 4명째야. 고립된 산장에서 점점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기자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주변 일대에는 생존자가 없는 것 같군. 들키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가자. 그 주위로 별들이 빛처럼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이죠? 그건 하느님이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길 원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성우 목소리도 좋고 스토리도 너무 아름답다. 아, 힐링된다. 딱히 널 좋아하거나 그래서 도와준 건 아니거든. 뭐지? 얘가 이렇게 멋있었나? 항상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진심을 알게 된 엠프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 뭐야? 분명히 학교 가던 중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여긴 도대체 어디야? 꿈인가? 5초의 법칙 실행하기. 무기력한 뇌를 깨우는 뇌정리법. 그렇군.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봐야겠어.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감히 너 따위가 천마인 본전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 역사란 무수히 많은 물방울들이 모여 뇌를 이루고 수많은 뇌가 모여 이루어진 강인 것이다. 아, 이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알던 역사도 새삼 새롭게 다가오네. 역시 역사는 알면 알수록 흥미롭다니까. 다음 목적지는 20광년 거리에 있는 목성형행성이며 승무원분들은 초광속 항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왕국 최고의 기사인 내가 아무것도 못하다니.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글쎄, 그냥 일반인.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경비대로부터의 전령입니다. 오크대군이 국경 근처에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당장 군대를 소집하고 주변 국가에 알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에 윌라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영상 작업할 때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했었는데요. 이번에 윌라를 사용해보면서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작업하니까 좀 더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1년에 책 한 권 읽을까 말까 했었는데 윌라를 사용하니까 일주일에 한 두 권 정도 읽을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아요. 현재 신규 회원분들 대상으로 1개월 무료와 3개월 반값 쿠폰을 주신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